더 자세한 뉴욕 증시 분위기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이 시장 예사치에 못 미쳤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주 초반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수준에서 해석이 됐고요. 2일 연속에서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은 주 초반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그 하락의 절반 정도밖에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당분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그리고 경제 개방 조치 확대, 여기에다가 노동시장 지표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달 88.3에서 5월달 90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82.8로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달 10.7% 증가해서 0.3% 정도 3월달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게 3월달 수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9%대에서 10%대로 상향 조정된 있어가지고 그래도 소매 판매가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좀 다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4월달 소매 판매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1,400를 줬단 말이죠, 캐시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지원을 모두 해줬습니다. 뭐 텍스도 리폼 받는 게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매 판매 상품을 이제 소비하는 시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생산 활동도 나왔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산업 생산이 4월 달에 1.3% 상승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0.7%밖에 상승을 못했고,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2.1%나 상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0.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 역시 3월보다는 상승은 했지만 기대치보다는 낮게 74.9%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매수세가 가담되면서 시장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반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려준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 분위기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면은 전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산업별로도 에너지나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3%대 급등을 했고요.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기술, 음식 산업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이제 3%대로 급등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크루드 오일이 65달러 선으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65%나 상승을 했고요.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 현상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쪽에서도 모든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됐습니다. 에너지 장비와 정유 산업이 모두 3%대 상승을 했고요. 대형 정유사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BP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봐 봤더니 의류 및 자파점 매출은 5.1%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산업 이제 2%대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백화점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메이시스가 14%나 올랐고요. 노드스톰이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의류기업들 아베크롬비라든가 퍼실 같은 경우에도 7%대 상승을 보였고요. 랄프로렌도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갭이 6% 상승을 했고요. 의류 유통회사들, 한국으로 치면은 아마 그 사이타는 회사들쯤 될 겁니다. 글로벌 의류 유통회사인 콘투어 브랜드사가 6.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의류산업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어요. 월트 디즈니가 3월 초에 200달러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7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죠. 당중에 마이너스 5.4%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반 정도 하락을 되돌리면서 마이너스 2.6%에서 하락을 했는데 디즈니 공원이나 리조트 사업에서 마이너스 44%나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도 기대에 못 미친 유료 가입자 수가 나오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금요일 날 나서가지고 2024년도 말까지 넷플릭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2억 명이 넘는 그 유료 가입자 수에 맞먹게끔 가입자 수를 확보하겠다. 두 배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을 보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특히나 A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관이 개방된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12%나 급등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5장 들어가지고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1.6%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슈들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소비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죠. 네, 지금 소비 관련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소비 관련주 실적들 발표되는 가운데도 이제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도 또 크게 또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이 얼마나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비 관련주들 보면은 화요일 날 홈디포, 메이시스, 월마트, 수요일 날 엘브랜드나 타겟, 목요일 날 BJ's, 컬스, 랄프로렌이 있고요. 금요일 날 디오앤코 그리고 풋나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디오앤코 같은 회사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회사들이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한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메이시스도 순손실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소매 판매 집계에서 의료미 자파전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되죠.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한국은 19일이 석가탄신일이죠. 이제 그날 석가탄신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연준 총재들도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세하지만 어떻게 연준 총재들의 의견이 변해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제 점도표 상에서 지난번과 다르게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의견이 또 하나 늘어났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분포가 더 크게 확산됐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리스크도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 뭐 크게 나오는 건 없지만 IHS 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확장 국면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4월 달에까지 엄청난 그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형태로 조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나온다는 점 특히나 잘 참고해 봐야겠네요. 기자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